안녕하십니까. 은평성모병원 산부인과 이용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커지는 위험 자궁내막암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강의 이제 주제에 대해서 저기들이 있어서 뭐 난소암에서 우발된 투어 마커나 뭐 자궁경부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가장 늘어나고 있는 자궁내막암 발생률을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산부인과 원장님들 외래를 보시면서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자궁에서 출혈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사실은 문제가 될것 같아서, 첫 진협 강의 주제로는 커지는 위험 자궁내막암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자궁내막 병변의 감별과 치료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메스트랄 사이클에 대한 표입니다. 요거는 뭐 원장님들도 다 아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그림이 이뻐서 일단 넣어봤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상 출혈의 정의를 할 때, 자궁 이 생리의 주기는 21일에서 35일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3일에서 7일까지의 기간을 정상으로 보죠. 그다음에 일반적인 정상 초음파 소견입니다. 정상 초음파 소견을 볼때 우리가 메스트루션 기간 동안에는 1mm에서 3mm, 그다음에 레이트 프롤리퍼레이트 페이지에는 트리플 라인이 이렇게 보이면서 12mm까지를 정상으로 보고요. 스프리트 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하게 더 두꺼워지면서 10mm까지 체크가 될수 있습니다. 포스메노포잘이 되면 엔도메트리움이 더 작아져서 노멀 레인지는 5mm까지를 정상으로 보고요. 우리가 사이클릭하게 이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는 3mm까지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초음파를 보면서 엔도메트리움에서 어떤 병변을 찾아낼지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엔도메트리알 폴립, 그다음에 하이퍼플라지아의 캔서가 있겠죠.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폴립 같은 경우는 포스트메노포잘 블리딩이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40에서 50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타목시펜, 최근에는 타목시펜이나 호르몬 치료를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다른 원인으로는 뭐 PCOS나 오비스티, 뭐 여러 가지 호르몬 같은 것 때문에 생길 수 있고, 이 캔서가 발생되는 경우가 한3%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사이즈나 이런 거에 따라서는 리섹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이퍼플라지아입니다. 하이퍼플라지아는 뭐 당연히 이게 스트로마에 비해서 글랜드가 이상 증식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엔도메트리얼 캔서의 프리커서 리전이라는 게 문제가 되지요. 근데 엔도메트리얼 캔서에 비해서는 약 3배 정도 인시던스가 있다고 보통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캔서와 마찬가지로 이 업도미날 유테라인 블리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조직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엔도메트리얼 하이퍼플라지아는 우리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공부를 할 때는 저이 WHO의 1994년 분류를 기억하시는 원장님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더 심플하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데요. 심플 컴플렉스, 그다음에 ATP 이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캔서로 프로그레션 할 확률이 1, 3, 8, 29%다. 이렇게 이게 학교 다닐 때 이게 사실은 시험 문제였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도 사실은 지금도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적에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 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3년에 이제 바뀌어서,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EIN, 그다음에 비나인 리전과 폴리 말리그넌트 EIN, 그다음에 말리그넌트 엔도메트리얼 캔서로 분류를 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현재는 사용 중입니다. 자, 그럼 엔도메트리얼 캔서는 어떤 증상을 나타낼까요? 뭐 역시 마찬가지로 업도미널 블리딩이죠. 포스트메노포잘 블리딩, 메노발지아, 포스트코이탈 스파팅, 이러한 종류의 출혈에 관련된 시리즈를 나타내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에이심프토틱한 경우는 사실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도메트리얼 캔서가 의외로
적절한 팝과 같은 적절한 스크리닝 메서드가 없는 대신에 조기 발견이 비교적 가능해서 초기 환자군이 많은 이유가 됩니다. 사실은 뭐 이게 출혈이 있을 때 환자분들이 병원에 일찍 와야 되고 그거를 의사들이 신경 써서 봐서 이발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따르기는 하지만 그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는 적절한 스크리닝 메서드는 없지만 조기 발견이 가능한 질환 중에 하나가 엔도메트리오 캔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엔도메트리오 캔서의 초음파 소견입니다. 물론 외래에서 초음파들은 계속 열심히 다들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게 아마 경험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 메노포즈 된 이후에는 엔도메트리오 티크니스가 5mm를 넘어갈 때를 얘기를 하시고요. 보면 이런 일리귤라한 아웃라인을 보이면서 바스큘러리티가 증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트라유트라인 플루이드가 같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캔서를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엔도메트리얼 캔서의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뭐 나이가 많으면 캔서 리스크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언오포이즈 에스트로겐 세라피 에스트로겐에 디펜던트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면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요새 제 강의 바로 이후에 유방암 강의가 이어지고 우리 엄연한 배지금 강의를 해주시겠지만 유방암 발생률이 계속 올라가서 타목시펜을 비롯한 이제 호르몬 트리트먼트가 계속 증가를 하는데 제 외래에도 타목시펜을 쓰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타목시펜이 폴립, 하이퍼플라지아 그리고 엔도메트리얼 캔서까지 리스크를 굉장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에선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지만 메스트랄 피리오드가 길어지면 에스트로겐에 익스포즈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캔서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얼리 메노피, 그다음에 레이트 메노포즈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PCOS, 요새는 PCOS 환자분들 많죠. 비만도 많고 호르몬 컨트롤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PCOS의 분위기가 올라가는 때문에 그거에 따른 에스트로겐 노출의 여하도 많아서 엔도메트리오 캔서가 증가되는 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DM, 그다음에 리치 신드롬 이건 예전에는 히레더트리 논폴리포시스 콜로렉탈 캔서 관련된 신드롬으로 이제 요새는 리치 신드롬으로 통칭을 하는데 물론 콜론 캔서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엔도메트리오 캔서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저기는 22에서 50% 되지만 40에서 60% 정도 라이프타임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콜로렉탈 캔서와 엔도메트리오 캔서의 발생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그런 캔서들이 많이 있는 분들은 조금 신경 써서 유전적인 상담을 받아보거나 하는 게 좋고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조금 더 엔도메트리오 캔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비만하고도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특히 이제 BMI로 분류를 했을 때 엔도메트리오 캔서의 리스크는 BMI가 25에서 30이면 1.5배, 그다음에 30에서 35까지면 2.5배. 고도 비만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식생활이나 그런 것도 있고 요즘 뭐 코로나다 보니까 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BMI 이 젊은 여자분들 중에 BMI가 높은 분들은 비만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엔도메트리오 캔서 리스크가 높고요. 실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젊은 연령대 엔도메트리오 캔서로 오는 분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BMI 높고 고도 비만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호르몬을 자기가 썼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물론 이제 질병에 대한 그 관리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워닝을 해주고 라이프 패턴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꾸냐면 그러면 진짜로 올라가느냐? 이게 산부인과 이게 여성암 그러시면 자궁경부암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동의 1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9년에는 이제 10위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갔는데. 자궁체부암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드디어 자궁경부암과 체부암이 순위를 맞바꿔서 2019년 통계에서는 이제 9위로 올라섰습니다. 난소암은 10위 안에 못 들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CMC 그 저널에 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부인암이 이제 자궁 내막암이 계속 증가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20, 30대 여성에서 특히 이제 증가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보면 9위로 올라갔는데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이런 그 서구 사회의 식생활이나 점점 근접해지고 있는데 그들의 유병률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15세에서 34세까지 여성 암 환자 중에서는 자궁내막암이 5위인 거죠. 그러면 젊은 여성에서는 유병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가 되니까 젊은 여성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셔야 되겠죠. 뭐 이런 그러면 이제 이건 뭐 테이크홈 메시지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진짜 출혈이 오고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검사를 다올 때마다 다 조직 검사를 해야 되나? 뭐 사실은 그렇게 검사를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 메노포즈가 된 여성들의 경우에는 출혈이 사실은 있을 때마다 신경을 쓰고 가능하면 검사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45세에서 폐경까지의 경우에는 프리퀀트한 블리딩이 있을 때 21일 이내로 반복되는 출혈이나 5일 이상 되는 출혈. 그다음에 45세 이하로는 그게 이런 출혈의 이벤트라도 BMI가 비만에 따라 달라집니다. BMI가 32에서 5도 비만일 때는 폐경 때와 마찬가지로 출혈 때마다 검사를 하고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가령 이제 폐경 같은 경우에 컷오프 밸류가 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은 강의할 때마다도 나오는 내용이기는 한데 매번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메노포잘 워먼에서 블리딩이 있을 때뭐 3mm 넘어가면 하라든가 4mm 넘어가면 하라든가 5mm 넘어가면 하라든가 하는 식으로 사실은 의견이 분분한데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스타디즈를 하는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일 때 3mm일 때 하는 게 5mm일 때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질환을 더 많이 찾아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펄스 포지티브인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검사의 빈도수가 너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3mm나 5mm 이상을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엔도메트리 캔서일 때민 티크니스는 20mm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3mm일 때할 것이냐, 5mm일 때할 것이냐는 사실은 의사마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 내용인데요. 출혈이 없더라도 포스트메노포럴 워먼에서 11mm 이상이 될 때는 캔서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엔더바이피 같은 것을 시행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3mm 내지는 4mm, 5mm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지만 3mm 이하인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으면 당연히 검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3mm, 5mm인데 출혈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검사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저희 병원을 오셨던 환자들의 예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예가 되겠는데 지금 글씨가 작아서 우리 강의를 듣고 계시는 원장님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50세 박모 씨 질출혈을 이용해서 가까운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이제 튜브, 저 PPL 같은 걸 많이 쓰죠. 그래서 엔도메트리 캔서로 진단을 받고 오신 경우입니다. 우리 병원에 내원하시면 이런 경우에 보통 개복을 이제 물론 베이스라인 스타디를 통해서 처음에 이제 프리오피 이밸류에이션을 시행을 하고요. 거기서 얼리 피리어드라고 생각이 얼리 스테이지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개복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고요. 저희 이제 요새 같은 경우에 라파로스코피나 로봇 그리고 같은 수술을 이용해서 한 다음에 대개의 경우에는 드레인 같은 것도 시행 안 하고요. 포스트오피 2병일이나 3병일째 퇴원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요거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환자분의 예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엔도메트리얼 캔서 경험했던 중에 가장 어린 환자입니다. 19살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환자였는데요. 다소 비만하고 그다음에 생리불순이 계속 있어서 PCOS로 진단을 받고 로카렉스에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야지를 처방받아서 계속 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아지질 않아서 엔더바이오프시를 했는데 거기서 캔서가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퍼틸리티 프리즈베이션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해서 현재는 CR이 된 상태이고요. 잘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9살짜리가 엔도메트리얼 캔서라는 건 사실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환자가 와도 우리가 그거를 바이옵시를 결정하기로 하는 데까지가 사실은 관건이 되겠죠. 자, 이거는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ICG 인도시아닌 그린을 이용한 센트럴 로드 바이옵시가 엔도메트리얼 캔서에서도 공식적으로 신의료 기술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조금 이따 아마 강의하시겠지만 브레스트 캔서 같은 데서는 기술인데, 그러니까 풀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하지 않고도 림프노드 메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술이죠. 그래서 요게 제가 돼서 이제 마침 라파로스코피나 로봇 같은 최소침습 수술이랑 컴바인이 돼서 수술의 로딩을 줄이고 합병증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는 로봇을 이용한 파이어플라이를 이용한 매핑을 통해서 이렇게 림프노드, 센티넬 노드를 이제 바이옵시하는 거고요. 요거는 일반 복검경에서 새로 나온 이제 리얼타임을 이용한 이 스트라이크 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림프노드를, 센티넬 림프노드를 바이옵시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개원일에 이제 엔도메트리얼 캔서로 수술받은 환자분이 60여 명인데, 그중에 80% 가까이가 얼리 스테이지 초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는 이런 식으로 최소 침습 수술을 받고 전원 다 ICG를 이용한 프로시저를 해서 드레인 같은 것 없이 이틀이나 3일 만에 퇴원하셨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합병증 모빌리티, 그러니까 림프이데마나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아직까지 특별히 그런 합병증을 호소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엔도메트리얼 캔서도 스테이지가 높아지면 여러 가지 치료에 따른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가능하면 최근에는 거의 뭐 마이오마로 TLH 하는 거랑 상관없이 치료가 거의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조금 더잘 관리하고 그럴 수 있도록 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엔도메트리얼 캔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든지 또 필요하신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